김도환이가? 머리 흰머리 때문에 썼다. 염색을 안 해갖고. 이 안전벨트 해라. 인사하라, 방송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저기서 뭐 하고 있었네? 어? 내 테레 보고 있었지. 반가, 반가. 네 차는 어쨌노? 어? 집에. 아우디. 어디? 잠시 후. 지, 저기, 주차장에, 아, 저, 차고에. 부산 집에. 뭐? 왜? 아, 차 도대체 말을 불리노? 뭐 왜? 어쩌라고? 엄마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내 운전 면허증 따가 내가 타고 다니니까. 뭐 소리하노? 출근이 싫대. 운전 할 줄 알아. 면허증 따서 하지 뭐. 읽어 줘라. 뭐? 뭔데? 읽어 줘라. 안 그 눈 안 빈다. 내가 이 돋보기 안 쓰면 아무것도 안 비. 읽어 줘. 어머니 건강은 뭐 어떠신지요? 어 건강 좋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그 다음은 숨 쉬고 댕기는 종합병원. 나는 내가 숨이라도 부지런히 쉬니까 이래 살아있지. 쫓겨면 더 깨얼르면 막 숨 안 쉬면 막 그대로 막 간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돋보기 있다 있는데 돋보기 그것도 옛날에 좀 눈치찜할 때 했던 거라 가지고 이제는 좀 그거하다 그게 암 더 돋보기 더 그 더 센 거로 또 맞춰야 되겠대. 비 오네. 어? 지라 여포 집이 없으니 내 얼굴이 폈다고 지랄을 하세요. 아이고 내가 말은 그냥 나가라 했지만 막상 또 나가고 나니까 또 안 됐네. 뭐 싸우더라도 같이 옆에 있으면서 싸우면 좋은데 또 없이 또 그런 게 있더라. 이 새끼가 죽겠나? 아니 뭘 만지는데? 나 안 만졌다. 이리 그냥 들고 터치했네. 지가 눌러. 나 터치 안 했거든. 했구만. 나 이 휴대폰 사주라 한 개. 이거 이거 이제 안 들린다. 그럼 뭐 중간에 끊기보고 어제 니하고 이야기하는데 배터리도 없었지만 그래 안 끊어지는데 그냥. 내가 끊어져. 휴대폰 내가 바꾸라 하더라. 그러니까. 니가 한 개만 바꿔줘. 응, 엄마한테 휴대폰 옛날에 니 얼마나 해쳐먹는 건 내가 다 안 갚았나. 그, 니 한 개 내 해줘도 된다. 나도 시원한 커피 한잔 사도. 돈 없다. 내가 살게. 아이씨. 지갑 들고 왔나? 응? 지갑 들고 왔나? 그래. 지갑에 돈 얼마 없지만 들고 댕겨야지. 가다가 콩 씨발에 또 돈 들어온다. 돈도 안 들어오고. 두 시간 넘어.
스마트폰에 쓸 수 있나? 아, 쓰면 또 다 쓰지 뭐 안 썼으니까 그렇지. 처음에 좀 배울 때 힘들어서 그렇지 뭐. 뭐 나중에 다 내 거 되면 다 알아서 한다. 뭐 씨발 내가 바보가. 바보들도 다 쓰는 그거를 내가 못 쓴단 말이야. 내가 그냥 막 자리에서 무니까 그래도 막 이거 널짜도 괜찮고 막 다 찾아주니까 이건 내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 이거 그냥 폴더폰 써. 뭐? 지랄을 바꿨는데 내가 폴더폰 지랄한다 쓰나? 아 그냥 이거 좀 쓸라. 말소리가 이제 잘 안 들리. 벨소리. 이 벨 소리 한번 켜봐봐. 벨 소리도 작고. 그냥 폴더폰 써라. 싫어? 어? 싫어. 와. 네 같으면 그래 쓰겠나? 또 3일 쓰다가. 야골라. 야골라. 야, 빨리 와봐라. 이 휴대폰이 와, 이라노. 아우, 야골라. 이라라고? 환불 해달라고 하려고? 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엄마가 이제 스마트폰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건 터치폰이었어. 터치폰을 샀어. 터치폰을 샀는데 삼성에서 최초에 나왔을 때 그래갖고 이제 샀어. 아모레드 처음으로 샀는데 이제 무슨 통화를 하잖아. 통화를 하면은 이제 몇 번 누르세요 이렇게 하잖아. 몇 번 누르세요 하는데 이 휴대폰 이거는 폴더폰은 그냥 누르면 되는데 이거는 대화 도중에 이 전화 대화 도중에 이 이래 되잖아요. 액정이 이래 되잖아. 이래 되잖아. 대화 도중에 그 1번을 누르라면은 여기 다시 켜가지고 패턴을 풀고 1번을 눌러야 되는데 다이얼을 눌러가지고 눌러야 되는데 안 켜진다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 안내원이 민증번호 누르세요 하는데 여보세요 민증번호 잠시만요 이랬는데 안 되니까 뭐 누르는데 뭐 아니 뭐 지금 숫자가 안 보인다고. 아, 지랄하네. 그런 거는 다 할 줄 알았고 그게 이제 어찌됐나 뭐 그게 그 하도 오래돼갖고 모르겠는데 그 옆에를 갖다 이래 눌러줘야 되는 기라. 근데 나는 그걸 몰랐는 기라. 옆에 눌러줘야 되는 걸 그 눌러주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막 그래 막 지랄했거든. 했는데 그 저기 뭐야 병원에 그 내 물리치료 받으러 갔는데 그 거기 물리치료 그 과장이 지도 결혼해가지고 이 그 포 우리 내 거하고 똑같은 거 샀는데 우리 마누라도 그거 막 못해가지고 신경질나 죽을라 한다면서 그 어머니 어째 쓰실라고 그럽니까 이러더라고 내보고 그래갖고 야왔길래 아 나 이거 안 그 말소리 또 귓가리가 얇아가지고 아 나 이거 안 써 이게 더러워서 안 써 내 막 이래갖고 그래가 바꿨다 이거 환불했다 이거 환불 아들이 없으면 환불해주겠나 근데 그때 또 아들이 또 아 이 파워를 내가 좀 알았지 환불 딱 해주대 그래서 내가 삼성에 가가 나이 문 사람한테 이런 폰을 팔면 되나 하면서 막 야가 그래서 내 별명이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김환불이다 이거 우리 그때 본 거 그거 맞나? 랜드로버 그 차 맞나? 요 뒤에 막 뭐, 내 뒤에 멋있다 카던 그 차가 이게 딴 디자인이가 몰라! 차가 디자인이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안 따라가야 차 디자인도 고르는 것도 디자인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안 멋있는 것 같은데 내려라 그때 책에서 본 거는 멋있었잖아 그거니 아 내 이거 개안네 하던 거 내려라
지랄하고 있는데 또 내리라 소리하고. 내리라 그냥. 아들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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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다니면 아 우리 아들이 참 잘 하는구나. 어? 어 잘 하는 거 내가 알지. 근데 차가 좀 내가 그때 책에서 본 것보다 조금 덜 안 이쁜 것 같아서. 아, 그럼 벤츠고. 아, 네가 그때 랜드로버 영국 항실에서 타던 차를 안 했나? 영국 항실에서 타는 차인데, 이 벤츠 지바겐이라고 있었지 SUV. 어? 근데 그거는 왜 나는 그 차가 타고 싶었는데, 그 내 머리 깎은 사람 있지. 어? 그 대구에 일본 순사같이 생긴 사람. 내 머리 깎고 와서 어머니 제가 그 옆에 머리를 깎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어머니 하던 사람. 첫인상 어땠대? 뭐 그런 대로 걔 안 튼대. 걔 안 트나? 그 사람이 커피를 한 잔 먹으러 대구에 오래. 그러더만 나를 차에 태우더니 그 사람 차도 이 랜드로버야. 그러더만 차에 뜩 탔는데 커피를 먹으러 랜드로버 매장으로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가 막 저질렀네. 아유 말도 마라. 나도 피해자다. 그래갖고 마음에도 아주 마음이 싹 가갖고 산 차는 아니네. 그렇지. 어? 그렇지. 그래 내가 그 아들 눈이나 내 눈이나 똑같네. 내가 우리는 또 운전 같은 게 이런 거 할 줄 몰라도 차 디자인 뭐 이런 거 내가 뚱뚱해서 멋은 못 부려도 뭐 이래 보는 눈은 억수로 높거든. 그래 야 스타일이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대. 아무나 밥 먹고 지금 뭐 시간이야. 아직 2시간 넘었는데. 엄마 지금 게스트로 가고 있는 거야? 뭐? 게스트로. 내가? 어디로? 집으로. 지랄아. 방송 게스트야 오늘. 어? 방송 게스트라고. 꽁 대신 닭이야 지금. 지랄병 하지 마라. 뭐?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한다고? 응. 왜 그런 거 안 하는데? 여럽다. 그러면 휴대폰 못 봐가지고겠다 나는. 아 알겠다. 휴대폰 못 바꿔주겠다. 알겠다. 씨발로 막 꼭 그런 식으로 내한테 씨발 니는 꼭 그래 비슷한 꼭 조건부 달고 어릴 때는 어째 그래 지금이나 똑같노. 좀 변하냐 사람이 좀. 아이고 나서 울침이야. 좀 변하는 데도 있고 이래야지. 이거는 아이고 씨발 7살 때나 10살 때나 20살 때나 30살 때나 똑같노 어째 인간이 꼭 뭐 하면 맞바꾸려고 그냥 해주는 법이었거든. 아니 방송에 간만에 게스트로 나오라는데 어? 그런데 근데 그래 나는 네 이런 신식은 잘 모르니까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 뜻인데 뭐 지랄이고. 아니 방송에 게스트로 좀 나오라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예? 그런 같다 이러면 되지. 그럼 휴대폰 안 사줘 하고 왜 협박질인데 왜 협박질이야. 뭐 뻑하면 씨발 협박질이나 하고 내한테. 인간이 어째 네 이제 철들자 씨발 노망 들겠다 꼬라지를 닦고 있니. 뭐 얼마 안 가면 벽에 똥칠하겠다 닦고 어머니가 이 지랄하면서. 내 밥상 들고 들어가면 어머니가 이 지랄하면서 막 벽에 똥칠 오만상 하겠네 꼬라지. 하라마 해라. 너 뭐 문 열고 담배기 피우면 되나? 아, 뭔 소리야, 이 차에서. 씨, 이 차에서 니들 알다 있네. 담배 피는 차 아니다, 좀.
얼마나 갈까나 보자. 사실 좀 이따 오빠 온다 했거든. 아이고 됐다 됐다 씨발 뭔 오빠. 아이고 징그럽다.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친다. 지랄하고 왔잖아. 오빠가 오빠 같은 소리하고 왔잖아. 지금 서울에서 엄마 오빠가 지금 서울에서 오고 있단 말이야. 응? 아이고 지랄비 들어오는 찌씨 씨발 엄마 대갈 이어 가다가 바가지 한 개 사가잖아. 바가지 갖고 막 대갈몽실을 갖다 때리 부어. 어디서 무슨 마트끼리 연애 지리고 하면서 내가. 오빠 지금 이태리에서 들어오고 있거든. 뭐? 이태리에서. 이태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지랄 뻔. 이가 털리했다고. 이태리에서 오고 있다고. 아이고, 말만 들어도 아이고 소름 끼친다. 오빠가 가슴 수술해 준대. 아이고 골값들 떨고 잡아졌네. 아이고. 그 여자는 도저히 안 됐어, 이제 남자 색이나. 아이고, 씨발. 참, 식성도 좋다, 니는. 아, 뭔 소리야. 여자는 안 되든가 봐, 남자 생이, 남자 사귀는 거 보이. 아, 뭔 소리야. 아, 그, 아, 차에서 발 끌지 마라. 발 끌고 뭐. 아, 부스름 마, 마. 하지 마라. 아, 지랄하고 있지. 무슨 꿀지 마라. 깨끗한 척 하기는, 아이고. 깨끗한 척 하기는, 아이고, 참. 무슨 꿀지 마라. 너희 집구석 엉망이지? 정말 깨끗하거든. 보자. 지 집이라고, 다 지 집은 지가 깨끗이 하고 사이. 엉망진창이겠는데, 내 데리고 가는 거 아닌가 싶다. 겁난다. 어떻게 알았지? 이 행상머리가 뭐 개주나? 청소 좀 해야 집에 와서. 아이고 못해 나라. 그래 안 됐어. 집구석 치우는데도 맨날 며칠이 걸려. 옛날에는 하룻밤이 다 했는데 이제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허리가 끊어질라 해서 막. 전세로 올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완전 전세로 싹 안주면 되겠네. 그래 돈을 자꾸 키워놔. 머물고 싶어? 부산에서 잘 살아. 낙지 먹고 싶다고? 응? 어, 허한 것 같았어. 우리 오빠하고 입맛이 똑같네. 우리 오빠도 낙지 억수로 좋아하거든. 지랄을 하세요. 혹시 또 너희 집에 너희 오빠 와 있는 거 아이가? 아니야. 와 있으면 씨발 나 안 갈란다. 아니, 오빠 지금 이태리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있는데. 아, 이빨 털리해갖고 온다고. 7시에 한국 들어와. 이태리에서
이태리에서 오는데 한국 들어오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린대. 오빠 이름이 이태리 타올이야. 오빠 이름이 타올이야, 타올. 나중에 부를 때 엄마가 타올을 타올씨라고 불러줘, 알았지? 알았지? 알겠다. 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이태리 타올 금지한 거 한 개 사갖고 들어가자. 니가 이태리 타올이라고 씨발 요 와봐. 막 이태리 타올로 막 낯짤 갖다 확 한껍데기 뺏기로 그러. 어디 무슨 아들 가시나들 사기다 사 앉아 없으니까는 무슨 아들끼리 개질할 때느냐 하면서. 빌려고? 휴대폰 집으로 전화 오는 소리가 안 들리겠어. 18세가 타는 차야. 이게 그럼 억수로 오래된 차네. 엄마 디자인 아니, 자체가 아니야. 루이 18세 아직 살아있잖아. 루이 18세가 언제적 이야기인데 살아있나. 미친놈아. 아 돌아가셨어? 예전에 돌아가셨지. 루이 18세 장례식 갔어? 내가 갔지. 내 친구인데. 얘들아 추천지자 좀 눌러라. 덥게 어째 왔는데? 아니 사실은 민수를 잡으러 왔는데. 어? 민수. 민수? 경제. 경제를 지금 찾으러 왔는데. 시청자들이 경제 보고 싶다 해가지고 찾으러 왔는데 지금 이름이 지금 사라졌어. 어디로 잠수탔나? 뭐 사고쳤나? 수고 자겠지. 매끄럽게 나가네, 그자. 차가. 매끄럽게 나가는 것 같아? 느낌 그런. 차가 억수로 매끄럽게 나가네. 새 차라서 그런 것 같아.
시간 있겠네. 얘들아 이제 장마철이니까 음식들 조심해서 먹어. 엄마 뭐 이사하고 나서 풍이 안 터져. 다시 집으로 들어갈까? 이게 무슨 맛? 무슨 참 이거 뭐, 낮잠도 두껍다. 불과 나간지 한 달도 안 돼가고 집숙 도로 들어올 걸 지랄한다고 나갔나? 네 나가서 살아봐야 된다. 생활비하고 막 이런 거 나가는 게 얼마만큼 센지를 네가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 엄마가 이때까지 내가 살면서 이래 우리 엄마가 이래 살았구나.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들지. 니 나갔으면 니 보험료도 갖고 나가라. 까지 내 보험료 넣어주는 엄마는 내 뺏기 없을 기다. 나는 보험 가입할 생각이 없었어. 아이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늙어가지고 씨발 보험 지금 네가 이 나이 때까지는 네가 괜찮지만 나이 50살 되고 60살 되고 보험료가 비싸가지고 네가 뭐 감당이나 되는 줄 아나 지랄병하고. 그래도 또 보험료 조금씩 들어갈 때 내가 다 넣어주니 그 오간게 생각 늙어도 그 돈은 부 나가니까 지랄아. 집에 강아지 있거든? 맞나? 네 마리. 네 마리씩이나? 뭔지라도 창원씩이 한다니까. 네 마리인데 좀 커. 강아지 엄마 보면 또 놀랄 수 있겠다. 뭐? 엄마 보면 놀랄 수도 있겠어. 염소만 해. 근데 엄청 귀여워. 우리 자기가 사줬어. 타우리 자기가 두 마리 사줬고 두 마리는 우리 애기야. 베이비. 입양 안 하고 강아지 키우기로 했어. 강아지도 강제로 막 임신시키고 강제로 나가고 어린 건 잘못 사면 막 병치료하고 그런다던데 그것도 잘 아는 사람 집에서 새끼 낳은 거 이런 거 갖고 와야지. 강아지가 엄마 이빨이 그 피플테리어인데 어? 강아지가 피플테리어인데 한번 물면은 안 놓는 강아지가 있거든? 그랬어. 그 네 마리가 있는데 다 염소만 해. 그러니까 엄마 웬만하면 거실에서 담배 피지 마. 알았지? 어? 왜? 담배 피면 그것들이 내 달라들어 문다나.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저 처음 봤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놀랄 수가 있단 말이야. 엄마한테 공격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는 네 하기 달리지. 걔도 훈련도 안 시켜놔놓고 뭐 씨발 지랄 내부터 데리고 간다고 지랄. 그러니까 나한테 욕하지 마. 물릴 수가 있으니까. 강아지 사고 별지랄 다 했구만 나가. 내일 8시에 코끼리 도와.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고 싶나 그렇게.
코끼리 키울 거야.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코끼리 오줌 받아 먹고 살라고. 아이고. 코끼리 오줌 맛있다는데 많이 처무라. 출선 기사 좀 눌러주세요. 해운대 그럼 이 해운대 같은 해운대 해수욕장 가깝겠네. 엄마 못 들어간다. 어? 엄마 못 들어가. 왜? 엄마 들어가면은 물고기 뜬다. 환경 오염의 주범이 돼가지고 어? 누가 내가? 어. 해양 경찰 경찰들로 하고 막 수갑 치워서 막. 깜짝 놀라는 거 아이가? 어, 집안 아파트 앞에 바다 보이나? 저 해운대 저 다리 그 저 뭐야 저 앞에 바다하고 저 요트 경기장하고 싹 다 보이지. 와. 다 통유리인데. 그런데 비싼데. 뭐? 그런데는 비싸. 통유리로 다 돼 있는데. 60평이다 60평. 10평짜리를 갖다가 세상에. 그 관리비는 얼마, 어째 내려가노? 관리비 비싸서. 관리비 얼마 안 해. 170. 7월평하고 관리비 170만원 나오면 되거든요. 아, 나 170이라니까. 아, 짜증나네, 진짜. 왜 때리는데? 아니 왜 때리는데? 아 뭐 관리비 뻥을 쳐. 아니 아이파크니까 170이지. 아 진짜. 관리비 170 나오는 데가 어딨노? 관리비 170이거든. 미쳤나 그래 170석 주고 살고로. 미친놈아 니 도라이라. 내가 볼 때. 도라이 새끼야. 나 연예인이거든. 야, 잘 나가는 연예인도 그래 안 한다, 안 산다. 미친 새끼야. 내가 밖에 나가질 못한다. 왜? 어? 왜? 나갔다 들어오면 집 앞에, 어? 내가 물 없으면 물 생수 20통 있지. 어? 집 앞에 보내놓고. 그 다음에 그거 뭐야 액기스 내는 거 있지 과일하고 이런 거 그거 싹 다 담아가지고 액기스 내가지고 어? 물에 타먹으라고 어? 그런 것도 보내주고 나 연예인이야 그러니까 제발 가오 상하게 하지 마
평생 구경도 못해 볼 아파트를 구경 가네. 아이팟으로 뭐 못 들어봤나? 어? 들어보게 했지만 앞에 선차장 다 보이고 요트장 다 보이고 밑에 바닥 다 통유리에다가 이 궁 뒤에서 바람이 나오네. 어? 여기서 바람이 나와. 어. 시원하게 났나? 어. 한번 방울 끼지 말라고 시트 사그니까 자 얘들아 추천질자 좀 눌러주세요. 백건우 라는 사람 있잖아. 어? 백건우. 백건우가 저 나무 이제 달리는 사람 봐봐. 어. 사진 보이지? 백건우. 어. 어? 어. 얼굴 봤나? 그래. 그 사람 많이 닮았네. 그 왜 애들 그 왜 학교 선생이 왜 애들 왜 그거 성추행하고 하는 거. 아, 그래. 달랬대. 어, 선생, 교장 선생. 뻐꺼. 어, 많이 닮았지? 어. 그렇지, 닮아. 저서 하가 아이가? 백건우가 왜 하가야? 뭔데 그럼? 야구선수. 아 맞나? 뭐 때문에 근데 야를 여고 지났는데? 응? 뭐 때문에? 뭘? 뭐 문화회관 극장에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야구 고르고 백건우? 그래 피아노 선수네. 그래. 아, 백건우? 저기 뭐고, 그 윤정이 신랑이 백건우인가? 그 사람, 그 피아노리스트 맞다 그러면. 백건우가. 맞지? 아들한테 물어봐. 내 아들은 더 몰라, 나보다. 아들 내 방송 본 애들은 나보다 백건우가 맞네. 그런 피아니스트 같으면 백건우라고 있거든. 백건우인가 하여튼 그 저기 뭐 그 윤정이 신랑이던가 백건우가 윤정이 엄마 친구가 그건 백근호인가 백근호가 운가 모르겠다. 이제 기억력도 없어지고
아, 막 아파트 옆집에 막. 왜? 어? 왜? 아니, 저 부산 지금 저 검사 살거든. 어. 어? 어. 검사. 어. 아, 막 엘리베이터 타면 막 불편해 죽겠다. 검사가 산다고? 어. 근데 왜 불편한데? 어? 검사하고 친하게 지내. 아, 뭘 친하게 지내. 모르겠네. 엘리베이터 타고 하면 옛날에 내 사건 그 그만해. 내 집에 보내고 했던 놈이란 말이야. 아니, 아는 사람이 그 살더라고. 우와. 그거 지금 불편하다, 지금. 그, 니 보고 알아보더나? 바로 알지. 그럼 뭐라 하더나, 니 보고? 예, 아니, 요, 짠 일이냐고, 알지. 어. 그러고, 아, 예, 뭐, 이사 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만. 아, 뭐, 집값 떨어지니,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어? 어, 니가. 어. 지갑 떨어진다면서 뭐 그런 이야기 또 하고. 지랄뻔하는 씨. 아니 나라 일개 검사라는 게 옛날에 그래 니가 가봐야 주먹질 뺏게 해갖고 간 것도 있나 뭐 도둑질을 해갖고 갔나 그 젊은 시절에 그럴 수도 있고 아 재훈이 마음 잡고 이제 잘 사는가 봐 이래 말을 해줘야지 지갑 떨어진다 걔 그 새끼 오늘 내하고 막 맞불에 함뜩을 몇 통에 사나. 금사라는 게 씨, 나라밥, 내가 세금 내는 거.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세금 내는 방송에서 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한번 자비하고 싶나? 맞지. 그럼 이야기 꺼내지를 말든가 하지. 맞잖아. 뜬다고. 그래. 당신이 말이야, 응? 이리 왔어 살면 아 재훈 이제 저 집이다 앞에 어? 저 앞에 저거? 맞나? 저 안개 속에 있는 거 어 맨 가에 거 응? 옥한 거 저 맨 가에 거 이쪽 가에 거 그래 어 날개 달린 거 그래 이쪽 가에 생긴 거 어. 바로 저 앞에가 다 강한대교 그렇네 그래 보이겠네 싹 다 바다지 회장님이 집을 얻어줬어. 아 맞나. 어. 아 저 지금 습하네. 저 빨래 지금 다 해놨는데 지금 아 저 지금 저리 안개 저리 끼어갖고 있으면. 아. 저거 여 쓰나미 오면 확 쓸리 가겠네. 바닷가라고 다 좋은 거 아니다. 쓰나미 오면 절단 난다. 니야 안개 끼고 일하면 좀 그 무섭겠네. 응? 안개 끼고 막 바람 불고 일하면 좀 무섭겠어. 쓰나미 올까 싶어서. 앞에 다 통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통유리고 쓰나미는 그런 거 안 가리거든. 막 먹어치운다고. 앞에 선착장이 엄청 많은데 요토들이 아마 한 300대 정도 있어. 니 그럼 또 저서 살다 뭐 요토 사고 싶어지겠네. 아 그럼 김성은이와 똑같네니. 음식 뭐 시켜보니까 맛은 있는 거. 오드나, 어? 어. 잘하더나, 음식은? 야, 먹을만 해. 어. 아우. 우리도? 사람들이 수준이 엄청 높아가지고. 어. 일단은, 아, 그렇겠나, 그래. 아우, 수준이 엄청 높아. 어. 그래, 음식 오는 거는 걔 않더라고. 여자들 가방 하나에 얼마짜리 들고 다닌 줄 아나? 얼마짜리? 1,000만 원짜리. 어? 1,000만 원? 무슨 1,000만 원? 기본 5,000만 원짜리. 기본 5,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를. 엘리베이터 타면은, 내가 딱 타잖아. 어. 타면은, 나를 쳐다보거든? 어.
가면서 일한다, 여자가. 어. 내가 처음에 이사를 때 했는데, 어? 내가 딱 타니까 여자가 어. 딱 위아래로 딱 하는 거야. 어. 나 하더니, 하더니 이런 거야. 어. 아, 진짜로. 어? 어? 냄새 난다고. 어. 실험들 어. 하고 있네. 그 여자는 몇 호 사는 줄 안다. 807호. 그냥 스커트 한 마리 사다가 그 집 앞에 갖다 놓고 아, 니 안고 댕기라. 그냥 지나가 방구 방구를 한 스커트 꽂아봐 빼. 그럼 방구 뿜기면 그 기절에 맞아빠르지. 엘리베이터에서 씨발 같이 갖고 막 냄새에 막 찌들어가지고 시급을 그 니가 옆에 무서워 도망갈 정도로 한 열 번만 그러면 니 보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랬고. 차서울에도 못 찾아오겠네. 지하철 타고 오나? 택시 타고 오면 되지. 택시비가 씨 장난 아니겠구만. 4만원 본다. 어? 4만원. 주차 요금만 해도 장난이 아니다. 우리 그 사는데 아파트는 다 공짜잖아. 어. 주차 요금이. 어. 저는 저 아이파크 여는 한 달에 85만원 주차비만 관리비에다 주차비에다 170에 관리비하고 주차비만 250 넘지. 집에서 어? 나가라고 난리를 치고 그래 해놓고 그래서 시청자들이 어? 여파님 집에서 구박받으면서 왜 그렇게 방송을 하십니까? 어? 나오십시오. 어? 아, 이렇게 네가 생각 없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지 나는. 그럼 집으로 들어갈까? 네 몸만 들었나? 잠자고 잠은 쳐서 자고 몸만 들어오는 것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안 들어가면 맞으면 여기 살아라 그냥. 그건 네 재주니까. 한 1년만 떨어져 살아보자. 그래도 우리 집이 네가 국물이 쭉 흘렀지. 망고에 네가 뭐 세금을 내나 뭐 망고에 네가 뭐 전기세를 내나 전기세는 이제 올 여름에 에어컨 틀고 하면 막 난리 나겠네. 에어컨 사고 지금 한 달째 뭐 풀로 지금 뭐. 풀로 그 돌리는 60만 70만 나온다. 진짜가? 진짜로 뭐고 네 57만원 나왔던데. 진짜가? 그래 그 주야장창 틀어대면 그렇지 뭐. 아니 근데 8만원 나온다던데. 누가 지랄병 아니 8만원 나오기는 뭔 8만원 나와. 8만원 나오면 걱정도 안 하고 캐겠다. 어디에? 예예예 예. 궁금한 거는 많은데 지금 이동 중이라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내일 전화 주시면 안 될까요? 오전에 예 그래야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예 예.
예. 예. 예. 엘리베이터 탈 때 신발 벗어낸다. 어? 엘리베이터 타는데 신발 벗는 데거든. 신발 들어낸다 손에. 뭐 없어. 나 그런 소리 안 들어봤다. 아이파크 아파트 모르나. 실앞에 그런 데일수록 신발 벗어라 막 맞아 뒤지지. 아니 그 입구에서 그 자동 센서기가 있어. 어? 왜냐면 이제 뭐 테러 집단들이 막 뭐 이렇게 이라크 이런 데서 들어와서 사나 봐. 어? 기다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무슨 뭐 지금 6살짜리 옆에 앉혀놓고 지금 말 가르치나. 나 안 믿네. 너만 보고 깜짝 놀라겠네. 신발을 왜 벗냐 참. 신발 벗고 이제 신발 벗고 앉아. 신발 벗고 이제 센서기 그거니까 그거 들어가야 돼. 지나가다가 휴대폰하고 바구니하고 싹 다 비행기 타봤자 바구니에다 다 주우면 이제 저기다 그 검사하듯이 이제 좀 귀찮다 복잡하다. 아 방 다섯 개 있는데 아 여보세요? 예. 예? 예, 검사님. 아, 예. 예. 아닙니다. 지금 바뀝니다. 아, 이사 가라고요? 아 근데 제가 계약을 했는데. 예. 아 이사를 안 가면은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시키겠다. 주변에 장사하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네. 어? 이 주변에는 장사하는 데가 뭐 앞에 데가... 다 바닷가인데 뭐. 이건 네 차다. 아마 안 사. 네 차하고 똑같네.
좀 빼서. 아야, 아야, 아, 춥다, 추워. 뭐? 아니 빈손으로 너 빈손으로 오나? 장난아 뭐 돈 현찰이라도 좀 챙. 빈손으로 좀 아니 집도 아니 아들 집에. 아 나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겠지. 돈 있을 때. 침대. 있으면 침대. 침대. 어? 가보고. 가보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 어? 어? 가보고. 가보고, 지금 그럼 바로 친사로 갈 거야? 아, 싫어라고. 지금 돈이 어디 있는 거야? 올라가서 방송 켤게. 얘들아. 올라가서 방송 켤게. 좀 이따 봐요.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좀 눌러주세요.